유학을 보내면서 얘가 좀 시야가 넓어지길 바랬어요. 더 큰 세계. 그 지금 봐요. 이정현 씨하고 김현중 씨 벌써 이렇게 아시아를 넘어서 크게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. 이 정도로 돈을 벌길 바라는 거예요? 아들이 어쨌든 간에 뭐 이렇게 평범한 직업보다는 이제 글로벌 리더가 돼서 세계로 호령하고 다국적 기업 뭐, CEO가 나중에 뭐 이런 것들. 제 돈이 투입되는 거. 아, 야, 정말. 아, 그거 얼마나 넣었다고 그걸 뭐.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 동안에 너가 정말 이 학교를 다니는 네가 최대한의 의의나 가치를 찾으려면 뭐를 해야 되고 어떤 목표를 세워야 되고 계획을 가져야 되는지 그걸 제가 질문을 던져놨어요.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런 것 같아. 사업 투자하고 사업 설명회를 아들이 통해서 그렇죠. 듣고 중간 보고를 지금 받는 거예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콩나물 시루에 이렇게 물 부으면은 물은 다 떨어져도 콩나물 자라잖아요. 얘가 뭔가 하나는 건질 거란 말이에요. 그 과정을 통해서. 그러면 작년에 대답하고 올해 대답하고 내년에 대답이 하나씩만 더 추가가 되고 생각이 조금만 더 깊어지면 이것만으로 저는 성공이라고 보는 거죠. 네. 막판에 그래도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시네요. 네. 그럼 김현중 씨는 뭐 나중에 네? 어떤 부모가 되고 싶냐고요? 나의 라이프는 나의 라이프, 내 라이프는 내 라이프. 내가 쓸 돈은 내가 번 돈은 내가 쓰고 너한테는 단은 안 준다. 네. 나도 너무 옛날식인 것 같아요. 내가 자식한테 다 물려줘야지 이거는요. 근데 저도 태어났으니까 저도 좀 행복하고 얘도 좀 행복하고 이랬으면 좋겠어요. 아 나도 태어났으니까 나 좀 쓰고 나도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옛날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. 내 자식 다 준다고 하시잖아요. 근데 전 되게 어렸을 때부터 되게 싫었거든요. 나도 태어났는데 나도 좀 쓸 거 쓰고 얘는 알아서 크겠지라는 생각 어느 정도만 주면은 네. 뭐 이렇게 외국에서 혼자 생활하면서 얼마나 또 아들 나름대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겠어요. 하지만 이제 지금쯤은 좀 아이한테 이제 아이도 어느 정도 예 이렇게 성숙했고 이제 대화가 되니까 아이한테 좋은 아빠를 하게 되는 재원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? 하기는 하겠죠. 하기는 하는데 그게 언제인지. 아우 나 그거 물어보고 싶어서. 그러니까 내가 지금. 아우 속이 시원하네. 재원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? 근데 아직 그 엄마의 노후가 결혼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데 얘가 아직도 한 번도 안 했어요. 그러니까 얘는 아직 그 엄마가 결혼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걸 머리로는 생각을 하는데 가슴으로는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나 봐요. 네. 저 지금 제가 든 생각인데 아. 김현욱 씨 같은 사람 괜찮을 것 같은데. 5분이요? 잠깐만 이게 방송이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겠는데요. 네. 저는 그... 괜한 얘기. 아니, 괜찮아요. 이사 안 나가는, 이사 안 나가는 지금. 내가 그 결혼 상대를 생각을 할 때 사람들을 보면 저는 일단 내가 이 남자랑 한 침대를 쓸 수 있을까요? 당연하죠. 지금 방송에 나가요. 예, 나가요. 아, 정말로 좋은 화두를 던진 겁니다. 그건 당연한 거예요. 아, 이렇게 좋은 얘기를 왜 방송에서 이거 드러내면 못 쓸 게 있다고?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 않아요? 아, 김현욱 씨는 그런 사람이 안 된다. 김현욱 씨랑은 그냥 의자에 나란히 앉아서 그냥 얘기하는 그 정도였어요. 그냥 뭐, 굳이 뭐. 그런 약간? 마음을 가지고 만나는 분이 계시네요. 네. 저기 저보다 나이가 어리고요. 많이 어리죠? 몇 살 어려요? 아니 많이 아니 세 살. 세 살? 세 살. 그리고 그쪽은 이제 결혼 한 번도 안 했던 친구. 하니까 그쪽에서 많이 반대하지 않아요? 그러니까 그게 본인의 주장이에요. 그래서 그럼 아들분하고 인사. 네. 아들은 뭐래요? 그냥 좋아해요. 네. 지금 일단 굉장히 친하게 지내요. 친하게는 되게 친하게 있고. 뭐 시간 날 때마다 방학 때 오면 이제 같이 식사하고 뭐 이 정도는 좀 하는데 지금 만나는 사람하고 결혼도 고려는 하고 있어요. 생각은 해보고 있어요. 했는데 결혼은 이제 뭐 저 혼자만 하는 것도 아니고 돈도 있어요. 아 날카롭다. 여자 김구라신데요. 그놈의 이거 지금 뭐야. 오늘 이거 토론 수위가 거의 뭐 그냥 예능 프로그램에서 좋은 얘기예요. 김현욱 씨가 없으니까 얘는 또 진지한 얘기가. 아니 김현욱 씨 옆에 계속 얘기 쓰실 거야. 아 주제. 정말 라디오가 우리 프로 살렸다.
사실 수다 특집. 아까 아줌마 셋이 나오신 거.